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영문 독해 우리 시제의 기본 3시제와 그리고 완료 과거 용법과 관련해서 영문 독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뭐 독해 들어가기 전에 영문 독해에 있어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어휘겠죠. 일단 어휘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어휘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실 학습 조력자, 소위 말한 뭐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캐파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은 어휘는 영어 학습자들의 몫이다라는 게. 그런데 이 어휘가 선생님이 뭐 강남구청 강의에서부터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어휘가 영어 학습의 거의 뭐 80%다. 사실 뭐 선생님도 번역도 하고 이러지만 번역을 할 때, 선생님이 인문사회과학 쪽이나 이런 쪽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편하게 하는 편이지만 조금 뭐 자연과학이라든지 좀 생소한 어떤 그런 분야에 들어가면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생소하게 맞이하는 어휘들입니다. 물론 뭐 선생님도 당연히 뭐 사전도 찾아봐야 되고 때로는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많은 어떤 그 소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의미를 갖다도 캐치하는데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영어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을 게을리하면서 나는 영어 일정 수준까지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고수의 반열에까지를 끄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게 비유하자면 모래로 밥을 짓는 겁니다. 모래로 백날 밥을 지어봤자 모래밖에 안 됩니다. 밥은 전혀 불가능하겠죠. 자, 비유하자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어휘 영역은 물론 어느 정도 내공이나 수준을 갖추신 분들에게는 쌤이 말이 약간 좀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중급 수준의 고수의 어떤 경지를 향해서 부단히 정진하고 있는 학습자들 같으면 어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러한 어휘를 갖다가 이제 재료로 해가지고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문법과 구문이겠죠. 문법과 어휘가 아무리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 어휘를 사용해서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칙이자 원리이자 논리인 문법과 구문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어떤 지식과 이해 없이는 사실 또 영문 독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뭐 최근에 보면 뭐 어휘 뭐 적당히 해도 문법과 구문을 몰라도 영어문 독해가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 여기 조금 과격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사이비 부닥거리 전문가들 좀 있죠. 그건 절대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따라서 문법과 구문에 대한 기본적인 혹은 좀더 나아가서 좀더 수준 있는 혹은 내공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춘 후라야 영문 독해가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법, 어휘와 문법 구조를 가지고 부단히 영문에 이것을 적용해가는 이 과정이 결국은 영문 독해인데요. 적용과 그것을 통한 이해인데, 그런데 이 수준, 지금 말하는 이 수준의 영문 독해라는 것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가면서 그 문장의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캐치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해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그 레벨은 어떤 레벨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우리 거를 읽듯이 영문을 읽어내는 그 어떤 레벨이겠죠. 물론 그 레벨은 뭐 원어민 그러니까 뭐 4년제 대학을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졸업한 원어민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런 원어민들의 독해 능력에 비하면 뭐 쌤도 뭐 현저히 딸린다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쌤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영문보다는 우리 글이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합니다. 따라서 영문 독해라는 것이 정말 원어민적 수준까지 원어민 수준까지 그까지 가기란 사실 뭐 어릴 때부터 부단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쯤 거의 뭐 24시간을 영화 같이 거의 뭐 같이 뒹굴어야 될 동 말 동안 그런 경지라 보면은요. 아무튼 이렇게 적용과 문법과 구문의 적용과 이해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이 원어민적 수준까지 어느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쌤 여기에 부제를 달아놓았죠. Reading and Guess and Imaging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글을 읽을 때 어떤 현상을 우리가 느낍니까? 우리가 우리 글을 편안하게 읽을 때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그 내용 다음에 이어질 내용 혹은 그 부분적인 어떤 구문 표현 다음에 이어서 나올 표현들을 미리 예측을 하죠. 그건 우리가 예측을 하려고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영문 독해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영문을 읽어가면서 어떤 구문 형태가 나왔을 때 아, 이 구문 다음에는 어떤 구문이 필수적으로 이어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은 거의 90% 이상 이어서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측 독해를 해나가면서 한 서너 줄 되는 문장이 한두 가지 어떤 구문의 어떤 단락으로 연결이 되면서 궁극에 가서는 그 전체 한 서너 줄의 문장이 전달한 메시지가 하나의 그림으로 그냥 가볍게 쑥 머리에 들어왔다 또 쑥 가볍게 지나가는 그게 곧 말하면 이미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독해 우리 글을 독해할 때 우리는 모두 다 리딩 앤 게스와 이미징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문 독해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문법과 구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능력 그리고 지식을 갖추고 이것을 부단히 RNG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Reading and Guess 읽으면서 계속 아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이거 무르익어지면은 이제는 전체 내용을 한눈에 쭉 읽어내려가면서 그림으로 자꾸 이렇게 축적해가는 뭐 더 나아가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전체가 콕 체화되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문을 정말로 앞에서부터 뒤로 쭉 자연스럽게 거의 돌아오지 않고 쭉쭉쭉 읽어내려갈 수 있죠. 이게 소위 말하는 직독직해인데 자 그러면 일반 수능 영어 학습 사이트에서 직독직해다 뭐 한 이 강의만 수강하면 직독직해가 가능하다 라는 거 한마디로 엑스소리라는 이야기죠.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가령 원어민 뭐 한 초등 상급 한 5-6학년 애들을 잡아두고 야 너 이렇게 쭉 해가지고 3개월 정도 내 강의를 쭉 따라오면은 거의 성인들이 그냥 어려우는 뭐 뉴욕타임즈나 이것을 쭉 읽어내듯이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사기성이 농후한 멘트인 겁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직독직해가 돌아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되려면은 이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쌤이 뭐 사실 쌤은 뭐 논쟁이나 이런 걸 상당히 꺼려하는 편인데요. 사실 시비비를 가리고 시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뭐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뭐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 피곤한 요소들입니다. 우리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그 주위에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 그런 것만으로도 부족한 시간에 남들하고 이렇게 다툰다라는 것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영어 어떤 강의 강학과 관련된 많은 어떤 거 좀 상업적인 좋게 이야기해서 상업적이라 commercial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요 그런 멘트를 보면 정말로 쌤이 정말로 한번 정말 멱살을 잡고 푸닥거리를 할 정도로 하고 싶은 생각인데요. 아무튼 자 우리 영문 독해를 할 때 있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어휘 나오는 어휘는 족족 그냥 챙겨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과 구문은 나오는 족족도 그에 해당되는 것을 다른 어떤 원용된 표현들과 함께 계속 축적해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러한 문법 구문적 요소들이 뭔가 RNG를 적용할 수 있는 Reading and Guess를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적용하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이러다 보면은 이미징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쌤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쌤 본고사인 얘기지만 세대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뭐 3학년 공부까지 다 했습니다. 솔직히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안 잤습니다. 안 잤는데, 쌤도 영어 공부를 이제 하는데, 중학교 때 영어하고 또 고등학교 영어가 다르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1학기, 1학년 1학기 뭐 어느 한 4, 5월, 5월, 6월 때까지는 정말로 영문이 안 읽혔습니다. 뭐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구문 분석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해석해보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뭐 수차례 이제 반복을 했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때는 지금 같이 뭐 이런 어떤 독해 강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전혀 강의라고는 뭐 찾을 수 없었고 기껏 뭐 학원에 단과반에 가가지고 그냥 한 100명, 150명이 그냥 올려가지고 듣는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한 6, 7월 달 이래 지나면서 갑자기 영문이 쑥쑥쑥 들어오는 겁니다. 느낌이.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정말 죽도록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러한 어떤 과정을 누구나 이러한 어떤 리딩 기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영문 독해를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럼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영문은 강남구청 ARS 영문 독해에 또 사용된 지문입니다. 왜 이제 이 지문을 제일 처음 하느냐 하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여기 나오는 이 RNG, Reading and Guess 이 내용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문을 선택을 했고요. 물론 이제 굵은 볼드체로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문법적 내용과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Isaac Newton 하고 comma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명사 뒤에 comma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칸마가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나올 때까지 쭉 미루다 보면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처음에 이제 한 중급 수준 정도 이러면은 칸마가 반복되는 문장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약간 중상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칸마가 나오는 문장은 보너스로 느껴집니다. 왜? 그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고 이게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하고 칸마하고 쭉 그냥 눈으로 쭉 읽어가다가 여기까지 다 오면은 이 전체가 아이작 뉴턴을 설명하는 동격의 내용이구나 라는 것이 쉽게 느껴지죠. 이렇게 되면 주어부 전체가 한 줄 이상을 그냥 쑥 먹고 지나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The famous 17th century natural scientist and mathematician 이렇게 아주 유명한 17세기의 자연과학자이자 수학자인 이래 되죠. 여기서도 살짝 관사를 보면 the 하고 쭉 가가지고 and 연결되고 쭉 갔는데 the natural scientist and the mathematician이 아니고 그냥 the 하나가 딱 있죠. 하나가 참고로 뒤에 명사관사 부분에서 뭐 완전한 해부를 하겠지만 관사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 정관사든 부정관사든 관사의 기본적인 용법은 개체화다. 하나의 개체를 나타낼 때 쓴다. book 이렇게 할 때 책 한 권 한 권이란 책보다도 책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와 부피를 가지고 다른 사물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물이죠. 이게 개체 정의인데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관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개체를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관사가 한계가 쓰였다라는 이야기는 여기는 and 다음에 쓰이지 않고 한계가 쓰였다라는 이야기는 이 관사가 나타내는 개체가 이 전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and로 비록 and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natural scientist, mathematician은 모두 다 Isaac Newton을 갖다가 설명해주는 전체로서의 하나의 의미다. 그래서 정관사 하나가 쓰였다. 쌤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렇지 부정관사 하나가 and로 연결이 되지만 동일인을 나타낼 때는 관사 하나만 쓰더라 라는 문법이 아마 떠오르는 학습자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제 관사에서 일단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관사는 기본적으로 개체화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요. 자, 17세기에 유명한 자연과학자이자 수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became fascinated. became 과거가 왔죠. 저 이것은 뉴턴이 그 매료됐던 그 과거에 이례적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과거로 쓰는 겁니다. became fascinated one day. 자, 어느 날 매료가 되었는데 언제 when he saw 역시 과거죠. 과거 시점에서 일어났으니까 when he saw an apple fall. 선생님이 이렇게 보통 세모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문법이나 구문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요.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그 밑에 참고 예문들이 쭉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reading at time, reading 딱 보았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올 거다, 원형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guess하고 가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reading and guess의 패턴이다. 물론 이 대신에 ing가 올 수도 있고 pp가 올 수도 있음. pp가 올 수도 있음. 하지만 뭐는 오지 않는다? 이거와 대비해서 to 부정사는 오지 않는다. to 부정사 오지 않는다. 따라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왔을 때는 아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원형이 올 거다라는 guessing을 하고 간다라는 거는 이 목적어가 short 짧았을 때 단어 하나거나 뭐 한 두세 단어로 이루어진 짧았을 때는 뭐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지. 근데 때에 따라서 이 목적어 부분이 관계사질로 이어지면서 심하게는 한 두 줄까지 나갈 수도 있다고. 그럴 때 이러한 reading and guess에 관한 어떤 거 지식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가다가 이 목적어 영역 이 부분에서 전부 다 다운돼 버린다. 소위 말해 헷갈려 버린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올 때까지 일단 체킹을 하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쭉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so 딱 봤을 때 지각동사네. 목적어 나오고 난 다음에 원형이 나오나 하고 guessing 하면서 간다 이야기지. 안 나오면 그냥 봤다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지각동사라고 염두에 두지 않고 쭉 갔는데 목적어 길게 쭉 나오다가 뒤에 원형이 턱 나올 때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꼬인다고요. 자, 근데 여기는 아무튼 고맙게 an apple이라는 목적어 다음에 바로 fall이라는 원형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자, when he saw an apple fall, 사과나가 fall from an apple tree,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본 어느 날 그는 뭔가 확 마음이 확 끌렸다 이 말, 매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자, this observation, 자, 이러한 목격이, 자, observe도 밑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목격, 관찰, 때에 따라서는 진술이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하고요. 자, 이러한 목격이 motivated. 자, 여기서도, 물론 시점이 과거다라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bold체로 해놨을까? motivated. reading and guess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빈도수가 가장 강한 것. 우리가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어떤 동사군들이 있다고, 여기 이제 verbs라고 해보면 일정한 동사군들이 있으면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뭘 끄는 녀석들이다. 투부정사를 쭉 끌고 나오는 일정한 동사군들이 있다고. 저 뭐가 있을까? 뭐 ask도 있을 수 있고 want도 있을 수 있고 뭐 expect도 있을 수 있고 투부정사의 본질은 뭐다? 이것은 미래다라고 했지. 즉 미래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미래다 생각하지 말고
기준 시점보다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 동작이다. 그럼 부정사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 동사들은 다 미래적 성격을 가지는 동사들이다. want, ask, 뭐 우리 expect, 뭐 이런 동사들만 봐도 뭘 원하다, 요구하다, 기대하다라는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모두 다 이 동사들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들이다. 자, 이러한 구조, 이것도 역시 reading and guess에 속한다. 이걸 갖다가 다 읽고 난 뒤에 아, expect to 부정사네 이런 게 아니고 expect가 나오면 아, 뒤에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 우리 지각동사, 사역동사 다음에 원형이 나온다는 건 마찬가지로 expect가 딱 나온 순간에 아, 뒤에 to 부정사가 이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로. 그러면 motivate라는 이 동사는 어떤 의미? 뭔가 동기를 부여하다 라는 의미. 동기, 동기부여다. 동기부여라는 것이 뭘까요?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게 만들다. 하고 싶도록 뭐 충동을 일으키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럼 하고 싶다라는 그 행위, 하고자 하는 행위는 결국은 뭔가를 원하는 의지, 기대 이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to 부정사와 연결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motivate라고 나왔을 때 역시 아, 뒤에 to 부정사,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지 않을까? to develop라고 이렇게 전체가 한눈에 쭉 들어야 된다 이야기죠. 우리 흔히 뭐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아주 편협되게 그 형식론적으로 제한되어 해가지고 강학을 하지만 그건 전혀 무관해요. 관계가 있지만 그건 너무나 부분적인 거고 보다 더 큰 의미로는 부정사와 결합하는 동사 혹은 ing와 결합하는 동명사와 결합하는 동사 결합하는 동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부분은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motivated가 나오니까 뒤에 to 부정사 뉴턴으로 하여금 이걸 하고 싶어 하게 만든 want to develop, hope to develop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to 부정사와 motivated는 연결된다. motivated라는 동사가 심심찮게 to 부정사와 결합하는 그런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간혹 출제되기도 합니다. 또 일반 학습서에서는 to 부정사와 결합하는 동사로서 motivate를 갖다가 또 정리를 해놓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쌤은 뭐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부정사와 결합되는 동사, 동명사와 결합되는 동사 이런 거 하나도 외우지 않고 있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충분히 느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주 부정사를 중점적으로 다룰 때 하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이러한 목격이 즉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본 이 사건이 마리베이리든 뉴턴으로 하여금 to develop 뭘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충돌 하고 싶게 만들었다 는 말이죠. develop a theory of gravity 중력 이론을 갖다가 develop 뭔가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자극했다. 근데 이 중력 이론이 관계사절이고요. that applies 왜 이제 요게 볼드체를 쳤냐면 요게 현재다. 단순 현재다. 단순 현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중력이론은 뉴턴이 이 중력이론을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시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applies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현재형을 쓴 거고 applies not on이 또 나오잖아. not on이라고 우리가 리딩을 딱 했어. 이게 이제 reading and guess 해가지고 이런 구문과 관련 not only but also so that 구문 to 구문 이런 등등은 문장을 보고 난 뒤에 아 이렇구나 이렇게 엮일 게 아니고 보는 순간에 not only를 보는 순간에 but also를 염두에 두면서 쭉 가다 보면 not only A but also B는 고맙게도 전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뚝 던져지면서 전체가 하나의 이미지로 쑥 함께 들어오니까 사실상 영문 독해를 할 때 있어서 보너스 영역으로 보너스 영역. 자, 보겠습니다. not on 그리고 applies not on to 이렇게 걸렸죠. 그러면은 요 부분을 딱 지나가면서 아, but also to가 어디에서인가 나올 거다. 그럼 but also가 나오는 그 영역까지가 하나의 의미 단위다. 그리고 but also가 딱 나오면 의미 단위로 캐칭을 하고 아, but also 이후의 내용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로 캐칭을 하면서 두 개를 대구적인 의미로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쑥 받아들인다.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라는.
자, not only to an apple falling to the earth.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 아, 여기 but이 나오고. 어? 근데 but to는 뭐지? but to. 아니, 전치사 다음에 왜 전치사 또, to가 또 나왔지? 야, handle. 응? get handle. 전치사 다음에 또 전치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this get 수준이라고요. 자, 쌤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알아야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나올 때, 앞에서, apply not only to 라고 염두에 두고, but also to가 나올 거라고 봤을 때, 딱 보면, 아, but to 보는 순간에, but also applies to 구나. 바로 그냥 캐칭을 하고 딱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실. 응?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자, but to any two objects in the universe. 이렇게. 자, 어떤 중력이 이루어있냐 하면은,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땅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사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두 개의 사물 사이에 적용되는 그런 중력이론, 즉 만유 인력의 이론을 갖다가 뉴턴 라이금 만들도록 그렇게 자극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게 한번 다시 정리하다 보면 뭐 줄수로 따지면 세 줄이죠. 한 줄, 두 줄, 세 줄이죠. 세 줄인데 실제로 이 reading and guess와 imaging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이거는 짤막한 한 문장보다도 더 쉽게 전체 의미가 쑥 다가오는 겁니다. 그냥 쭉쭉쭉 한 이 정도 지금 속도입니다. 두룩두룩두룩 아 축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 부분은 많은 연습을 하고요. 자, subsequent testing of Newton's subsequent. subsequent는 sequence가 우리 쭉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고, sub은 아래로랑 접두기 때문에 아래로 일정 기준 시점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어지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subsequent testing of Newton's theory라는 이야기는 뉴턴의 이론이 나오고 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줄곧 뉴턴 이론에 대한 어떤 검증은 has shown 현재 완료 쓰고 있죠. 이 has shown 현재 완료와 subsequent 이 표현이 그대로 일맥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쭉 보여주고 있어. 이전에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어. That Newton, that it, the theory of gravity 문장 안에서 나오는 대명사는 반드시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wax 역시 현장을 쓰고 있는 것은 뭐다? 불변의 진리다 이 말이죠. 중력이론은 Well, in many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서든 그것이 잘 작동한다, 작용한다라는 것,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Because Newton's theory has been 또 현재 완료 나오죠? Has been, sir.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at explain observation 어떤 현상을 갖다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성공적이기 때문에. 줄곧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성공적으로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해오고 있기 때문에 It is still 여전히 지금까지도 taught today in college physics cours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 물리학, 대학 물리학 과정에서 오늘날에도 강의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소가 딱 나왔을 때 reading 했을 때 guessing 해야 되는 게 뭐다? 아, that 이하가 나올 거다 라고 쫙 딱 하고 보니까 칸마로 딱 끊었죠. 물론 칸마 대신에 that 여기다가 칸마 대신에 that it is 이렇게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이다 라는 게. 자, round the world는 우리가 보면은 all of the world, round the world, across the world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around 대신에 across the world 이렇게도 쓰는데 물론 뒤에 the world 뿐만 아니고 뭐 across the village 이렇게 얼마든지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round the world, round는 뭔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둘러봐도 뭐 이렇게 둘러봐도 좀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across는 이렇게 쭉 끄갖고 이렇게 가봐도 전부 다 탁탁탁탁탁 걸리더라 해당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cross the world나 around the world는 어감은 조금 across the world가 조금 세밀한 느낌을 주지만 뭐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reading and guess 다시 한번 어휘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문법과 구문에 대한 확실한 착실한 어떤 실력
포텐셜을 기반으로 그것을 가지고 영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리딩 앤 게스를 통하고 그리고 이미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한 문장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의 큰 이미지로 쓱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그 단락과 관련된 리딩 앤 게스는 게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어떤 문장의 주제문과 그리고 그 주제문을 갖다가 스포팅하는 여러 가지 뭡니까 예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예를 다루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우리가 탐색하고 다시 한번 연구하는 그 영역이 뭐 단락 독해와 관련된 주제 요지 파악 이런 것들과 관련된 리딩 앤 게스고요. 예, 그거는 이제 좀 더 실전 독해 부분에서 그런 방식을 중점으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문법과 구문을 중심으로 한 리딩 앤 게스 그리고 이미징 이쪽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역시 강남구청 ARS 문독회에 실었던 건데요. 자, 이 문장을 굳이 한 것은 여기 나오는 had sky rocketed 라는 요 표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 표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 내용은 지금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소위 말해가 이제 중간태라는 내용인데 중간태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중간에 어떤 형식을 취하는 태다 해가지고 중간태라고 합니다. 이게 뭐 선생님이 만든 용어 아니고 영어학계의 공식적인 용어로 통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had skyrocketed 라는 이 과거 완료 이 표현에 중점을 두면서 보겠습니다. 여전히 reading and guess를 적용해 가면서 자 우리 앞에서 so 해가 that 혹은 as 염두에 두고 guessing 하면서 가봤는데 칸마로 딱 끊었죠. 근데 이 문장은 지금 다시 so that 구문을 그대로 정형화된 so that 구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tulips were so bright and beautiful that 이렇게 됐어요. so that 구문 참고로 이 지금 내용은 인류의 어떤 투기의 역사는 뭐 아주 다양하죠. 투기의 역사 인간의 어떤 투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이라기보다는 비이성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몰이성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그런 좀 불가의 이야기를 하면 좀 무지가 만들어내는 아주 뭐 독특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행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이게 튤립의 투기 이게 이 지금 내용은 인간의 투기 행태 중에서도 가장 그 정점을 보여준 투기 행태입니다. 지금 여기 뭐 1500불 뭐 2250불 이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게 달러 환산이 아니고 아마 뭐 대략 이게 한 몇백억 될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한 몇십억은 될 겁니다. 이게 이 지금 가격이 즉 튤립 한 다발이 뭐다 몇십억에 거래되었다라는 거죠. 자, 인류 투기의 역사의 정점을 보여준 그 무지가 만들어낸 인간의 무지가 만들어낸 그 투기의 정점의 역사의 한 단면을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겁니다. 자, tulips were so that 혹은 as를 염두에 두면서 guessing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tulips were so bright and beautiful. 튤립이 너무나 화사하고 아름다웠을 때 many people desired them.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했다. 여기 want나 hope보다는 훨씬 더 물질적 강렬한 욕망입니다. desire. So and so 그래서 the price the tulip the price of tulips겠죠. tulip의 가격이 kept escalating. 계속해서 쭉 escalate 쭉 상승했다라는 거죠. The most popular tulips of all. 모든 튤립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선호했던 튤립들은 had alternating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차되면서 뚝뚝뚝 끊어진 그런 두 가지 서로 다른 색상의 줄무늬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선생님 이미지 확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그려보세요. 자, this so-called 바로 소위 so-called these 라고 하는 건 사실 살짝 this, that 이런 강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위 bizarre patterns 뭔가 기이한 patterns를 했는데 이 patterns는 이 patterns of tulip입니다. tulip을 가리킨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상한 패턴 형태를 가진 tulip들은
근데 한번 설명하죠. 관계사로 which were actually 실제로는 caused by a Turi virus. Turi virus에 감염된 녀석이었다 말이야. 그래서 막 줄무늬가 발라야 되는데 끊어지고 뒤엉키고 막 이래 돼 있었다라는 거야. 뭔가 bizarre, 기이하고 엽기적이고 이런 것에 몰두하는, 그것을 높게 평가하는 무지, 멀리성. 지금 우리 현대사회도 거의 비슷합니다. 선생님 보기엔 솔직히. 아무튼, 자, bizarre patterns. 실제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녀석들이었어. 이 녀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that every single tulip, 모든 하나하나의 tulip은, every single, 강조하는 겁니다. single tulip은 하나하나 또 강조하는 거죠. 한 송이에 튤립이 있으면 그 한 송이 모든 송이마다 had a unique look. 뭔가 독자적인, 독창적인 그만의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했다. 각자 다 달랐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선생님 살짝 드는 게, 우리는 자동차 번호판이 그냥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만 뭐 어떤 호주나 뭐 어떤 나라에 가면은 그 번호판을 자기가 차량 소유주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 제출하면 그 승인을 받으면 그 번호판을 달고 다닐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보면은 그 번호판 하나가 우리 돈으로 뭐 몇 천만 원에 이렇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각자 독자적인 굉장히 유니크한 차량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사회가 되겠죠. 거기는 surprised. 자, 다시 또 so가 이제 문대에 나왔어요. 앞에서는 tulips were so bright라고 가운데 나왔지만 surprised하고 이제 강조대가 앞으로 나왔어. 그러면 다시 됐을 때 염두에 두고 가는 겁니다. Surprised such tulips. 그럼 were 동사가 없잖아. 동사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가 이해되기 때문에 생략해버린 겁니다. Surprised such tulips that 사실은 that 이해할 정도로 이렇게 surprised 했다. 이게 사실은 영문의 정통적인 어떤 이해 방법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얘들이 강조로 써 하고 앞에 뭔가를 탁 던졌을 때는 that 이하로서 이것을 뒤에 이야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에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해석 공부를 할 때 so that 공이 나오면 너무너무 했으면 하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해라라고 했는데 그것에 좀 함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투투 구문과 so that 구문의 전환관계가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무튼 so that 구문은 that을 이하가 이렇게 뒤에서 앞에 so 이하의 내용을 수식하는 것이 정확한 어떤 구문적 인식이다라는 것만 하나 챙겨두고요. 자, 딱 보면은 surprise as tulips. 그 tulip이 어쨌든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내려가 보면은 prized가 이게 굉장히 prized는 priced 같은데 쌤이 좀 한번 원문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Such tulips that in 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렇게 돌아가면서 뒤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 해석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Tulip들이 in 1624년에 certain varieties of them 어떤 뭐 이거는 다양한 어떤 종류들이겠죠. Certain varieties of them 그 다양한 어떤 tulip들이 were selling 팔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팔리고 있었다. 근데 이게 were being sold라고 were being sold라고 쓰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팔리고 있었다면은 과거 진행 수동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게 언제 were selling이라고 이렇게 자동사의 진행 자동사로서만 표현하는 이게 중간 태인데 요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수동으로 주어의 어떤 의지나 능력, 가치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뒤에 나오는 by plus 목적격 이 녀석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모습이다. 이 녀석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다. 그런데 이러한 중간대 자동사는 뭐냐면은 앞에 나오는 주어의 능력과 가치가 스스로를 갖다 그렇게 팔리게 만든다 이런 뜻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영어로부터 자유라 전시사 혼내주기라는 책 있지만 그 책이 굉장히 뭐 잘 팔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이 뭐 상술이 좋아가지고 잘 팔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다 책의 내용과 선생님이 숙소를 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그 책을 갖다가 많이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책을 파는 어떤 상인의 능력이 아니라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효율이 그 책을 스스로 잘 팔려나가게 만든다. 이런 의미. 그와 똑같은 의미. 그걸 소위 말해 중간태라고 그럽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요건 중간태 영역에 가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4. 요거는 대가. 가격이죠. 1,500달러에 팔릴 정도로 그렇게 surprised tulips. 그와 그런 어떤 튤립들이 너무나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1624년에는 어떤 종류들은 was selling above, 여기 per거든. 그러니까 한 다발에 1,500달러에 팔리고 있었다. 이게 몇십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돈으로. 자, a short late time later. 근데 얼마 안 갔으면 a short time later. 1,500불이 팔리고 있던 그 시점에서 얼마 안 가서 that price, 그 가격은 had skyrocketed to 2,250불까지 skyrocket, 하늘로 로켓트가 팍 올라가듯이 치솟았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앞에 나오는 was selling과 had skyrocketed가 시간적으로 시점이 전도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 1,500불이 됐던 이 시점은 과거로 표현되어 있는데 a short time later, 얼마인가 잠시 후에, 얼마 뒤에는 분명히 이것보다 이후의 시점이고, 이후의 시점. 그런데 왜 과거 완료로 표현했냐, 과거보다 이후인데 왜 과거 완료로 표현했느냐.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 완료는 완료의 표현의 의도가 있다,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료를 표현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head를 빼고 단순 과거형으로 that price skyrocket라고 과거로 써버렸으면 어떻게 될까? 두 개의 사건이 대등한 사건이 되고, 그리고 단순한 과거의 사실로 즉시했을 뿐 완료로 표현한 어떤 일정한 의도나 의미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됐지? 1,500불이 됐다가 2,250불이 됐다가 나중에 5,000불로 갔나? 만불로 갔나? 충분히 이어질 수 있잖아. 근데 과거 완료로 딱 표현한 순간 이것은 말 그대로 완료와 또 어떤 결과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 즉 이 가격에서 뭐다? 정점을 찍었다. 이런 의미거든. 이 치솟던 가격이 얼마 안 있어서 2250불이라는 그 가격까지 그냥 치솟았는데 그게 완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급락했다라는 이야기. 지금 같으면 아파트 몇십 채가 한순간에 그냥 휴지로 변해버리는 순간,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현재에서 2250불이라는 이 과거 일시점을 과거로 표현했고 얼마 안 있어갖고 이 시점에 head skyrocket라고 2250불이라고 올라갔지만 이 시점에서 벌어진 어떤 완전한 종료의 이 사건은 현재에서 바라봤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건 과거 시점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 시점에서 종결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완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여러분 이해 됐죠? 쌤이 이것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이 지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강남구청 강의에서는 이런 내용까지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죠. 자, 아무튼 이 두 개의 영문이 reading and guess, 그리고 imaging, 그리고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영문법과 관련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이렇게 담겨 있는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를 한 겁니다. 특히 앞에 마트베이트가 등장하는 그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또 유심히 이렇게 학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영문 독해 이 시간에 좀 더 하고요. 다음은 이제 실전 독해로 이어지겠습니다. 참고로 실전 독해 지문은 상당히 수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한번 실전적으로 한번 대석해 보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확인, 사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